안녕하세요. 저는 보험과 관련 없는 일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권준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요. 좀 짧다면 짧고, 좀 길다면 길수 있는 시간이지만, 나름 열심히 효율적으로 준비해서 운이 좋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전날 나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들어가 봤는데요. 매우 떨리는 감정 속에서 저의 그 수험 번호가 있었을 때 정말 미친 듯이 기뻤고요. 그때 옆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축하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올해로 딱만 서른이 됐는데요. 이제 좀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안일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그 도전 의식이 생겨서 손해 사정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스티비를 선택했던 거는 제 주변에 손해 사정사를 준비하던 분이 한 5분 정도 계셨는데 합격하신 분들은 다 인스티비를 보고 합격을 하셔서 저도 덩달아 인스티비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자동차 구조의 박재열 교수님 먼저 말씀드리자면 강의가 정말 꼼꼼해서 처음에는 너무 반복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가다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셨구나 할수 있는 것을 저도 나중에 돼서야 느낄 수 있었고 강의 자료인데요. 그 강의 자료에는 그 자동차를 모르는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사진이나 아니면 구조 관련된 다양한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도 저비 비전공자인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보험의 김광준 교수님 수업은 실무 위주의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 됐다는 점에서 첫 번째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교수님께서 중간중간 해주셨던 팁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약관을 점심시간마다 자주 보라고 하셔서 저도 그거를 매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다른 특징으로는 교수님께서 개정된 보험법 관련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문제와 연관성이 매우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김광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아재 개그 같은 농담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래도 개그 코드가 잘 맞아서 혼자 독서실에서 좀 소리 없는 웃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구조의 박재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억양이 있으셔서 처음에 저는 1.8배속으로 강의를 듣는 편인데 처음에는 악센트가 있어서 오히려 그 1.8배속으로 들었을 때 오히려 이해 1.8배속으로 들었을 때더 강의 전달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1차 시험을 말씀드리자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험 한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때에는 처음 3주간은 일 3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주는 한 5시간 이상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바로는 1주, 2주 차 내에 모든 그 기본 강의를 다 들었고요. 나머지는 기출 문제를 계속 한 3회독 정도 했습니다. 1차 합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그 기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관련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끔 한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는 한세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달은 이론 위주로 강의를 듣는 데 집중하였고, 두 번째 달에는
기출 문제나 아니면은 모의고사를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달에는 답안지를 직접 작성하면서 최종 모의고사를 풀어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망각곡선이라고 해서 1일, 일주일, 한 달 지나면은 사람이 급격히 기억을 까먹는다는 이론인데요. 저는 이것에 착안해서 그 기본 강의 공부를 할 때 하루, 일주일, 한 달 뒤에 이렇게 다시 반복을 해서 그 암기력을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암기 수준을 높였습니다. 대물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필기 내용이나 아니면 말씀들을 노트에 적어서 그것을 짬 날 때마다 계속 읽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심시간에는 약관을 계속 읽어서 약관과 기본 강의 그 이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내용 이것을 퍼즐을 맞추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다 보니까 처음에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그려주신 예를 들면 뭐 실린더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그려보면서 구조에 대해서 직접 체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자동차 구조의 경우에는 강의 자료와 그 다음에 강의 자료가 가끔씩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노트를 그냥 바로 재본하는 게 아니라 뽑아서 가지고 있다가 순서를 나중에 맞춰서 단권화 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팁은 자동차 구조 초반에 너무 힘을 빼다 보면 나중에 정작 중요한 전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한 그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넘기셔서 진도를 한번 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시원한 휴양지 대신에 시원한 독서실에서 일주일을 공부에 전념했던 게 저 스스로 가장 대견했던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그 공부했던 그 자격증 준비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널리 알려서 떨어졌을 때 창피함을 없애고자 더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제가 이렇게 널리 알리게 되면서 그 직장 상사분이나 동기들도 저를 뭐 술자리에 술자리에 부르지 않게 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강의가 저는 다 소중하고 기본이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방대한 모의고사 문제도 정말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적중률도 너무 높아서 하나하나 다 생각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최종 모의고사 자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시험장에 딱 들어서서 문제를 받아보는 순간 처음에 좀 씩 웃었는데요. 이거 모의고사 때, 최종 모의고사 때 봤던 내용이네 하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제가 쓰는 답안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인스티비 커리큘럼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합격 수기를 읽었을 때 자동차 구조는 어떤 유튜브를 봐야 한다 아니면 이 강의를 심화해서 더 들어야 된다 뭐 이런 합격 수기가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의를 들을 필요 없이 인스티비에만 올인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나태함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어디다 물어보기도 어렵고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같이 스터디를 통해서 최종 한 달 동안은 서로 문제를 준비해 와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한 달의 스터디 기간이 합격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약관을 계속해서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 약관은 이론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그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이론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그 합격이라는 목표가 있고
문제를 잘 맞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 풀이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인 공부에는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시험장에서 저는 그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체 일어나자마자 물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그 단식 상태가 되니까 머리가 맑아지면서 더 집중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험장에 가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뭐 10점짜리는 한 페이지, 15점짜리는 1.5페이지, 그다음에 20점짜리는 뭐두 페이지 이렇게 미리 분량을 정해놓고 아는 것 먼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답안을 작성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을 더쓸수 있는 게더 득점을 하기 위해선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뭐 빈칸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미리 준비하시면서 본인만의 설정된 그 분량을 미리 설정을 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인데요. 당연히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모르니까 넘어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남았다면 아는 거라도 1점이라도 받기 위해서 써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큰 줄기가 맞아야 정답으로 처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가채점을 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둘다 60점 이상이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감점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곁가지들을 다 충실히 쓰더라도 큰 줄기의 답변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큰 감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모르신다면 안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2대 중과실을 서술하는 문제에서 12대 중과실을 전부 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례 적용 대상이다라고 서술을 하면은 큰 감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목차 위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서 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대분류에 어떤 소분류 문제이다라는 것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훈련을 하였고요.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성으로 계속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어쨌든 합격의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47회를 준비하시는 많은 차량 손해사정사 여러분들께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